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 위츠. 페이스북 친구에 관한 진실. 이 책은 빅데이터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는 구글 검색에 집중하겠다. 나는 구글 검색이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른 숨겨진 세상을 드러낸다고 본다. 다른 빅데이터 소스들 역시 디지털 자백약일까? 사실 페이스북 같은 많은 빅데이터 소스들은 정반대로 가능하다.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는 진실을 얘기할 유인이 없다. 오히려 설문조사보다 진실을 말할 유인이 더 적고 자신을 보기 좋게 포장할 유인은 더 크다. 온라인에서 당신은 익명이 아니다. 당신은 타인의 환심을 사려 하고 친구, 가족, 동료, 지인, 낯선 사람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얼마나 편향된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자층이 이용하는 저명한 월간지 애틀랜틱과 종종 선정적이기도 한 가십성 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상대적인 인기에 대해 생각해보자. 수십만 부씩 판매되는 두 잡지는 판매 부수가 비슷하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주간지이기 때문에 실제 총 판매 부수는 더 많다. 각 잡지에 관한 구글 검색량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페이스북에서는 약 150만 명이 애틀랜틱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프로필에서 애틀랜틱의 기사에 관한 이야기한다.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약 5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판매 부수는 잡지의 인기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검증 자료다. 구글 데이터는 판매 부수와 거의 가깝다. 페이스북 데이터는 저질 타블로이드에 반대하는 쪽으로 몹시 편향돼 있어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에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 외의 생활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에서 우리는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이 장에서 페이스북 데이터를 이용하지만 항상 이러한 위험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무엇을 놓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포르노로 잠깐 돌아가자. 우선 인터넷이 외설물로 뒤덮여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콘텐츠 대부분은 포르노와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방문자가 가장 많은 10대 사이트 중에 포르노 사이트는 한 군데도 없다. 포르노의 인기가 엄청나긴 하지만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포르노를 어떤 식으로 즐기고 어떻게 공유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가 인터넷에서 정말로 인기 있는 것을 얼마나 제한적으로 보여주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 웹에는 큰 인기를 구가하지만 사회적 실재감은 거의 없는 거대한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사상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디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다. 유행을 쫓는 한국인을 풍자하는 특이한 대중 뮤직비디오다. 2012년 공개한 이래 유튜브 조회수만 23억에 이른다. 강남스타일의 인기는 사이트를 불문한다. 이 비디오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천만 번 공유됐다. 사상 최고의 인기를 얻은 포르노 비디오는 최고의 몸매, 최고의 섹스, 최고의 구강성교일 것이다. 이 비디오의 조회수는 8천만 회가 넘는다. 강남스타일을 30회 볼 때마다 최고의 몸매, 최고의 섹스, 최고의 구강성교를 최소 한 번은 봤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이 본 비디오의 정확한 횟수를 알려준다면 최고의 몸매, 최고의 섹스, 최고의 구강성교는 수백만 번 포스팅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 비디오를 공유한 횟수는 수십 번에 불과하고 이를 공유한 사람들은 포르노 배우이지 일반 사용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비디오에 관심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 페이스북은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게 사는지 자랑하는 디지털 허풍약이다. 페이스북 세상에서 보통의 성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카리브해로 휴가를 가고 애틀랜틱을 정독한다. 실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난채 슈퍼마켓 계산줄에 서 있고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몰래 보고 수년간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배우자의 전화를 무시한다. 페이스북 세상에서는 가정생활이 완벽하다. 실제 가정생활은 엉망이다. 얼마나 엉망인지 아이 가진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페이스북 세상에서는 토요일 밤이면 모든 젊은이들이 근사한 파티에 간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 페이스북 세상에서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다녀온 행복한 휴가 사진을 26장 올린다.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사진을 올린 직후 구글에 남자친구가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않으려 해요 라는 질문을 올린다. 이때 그 남자친구는 최고의 몸매, 최고의 섹스, 최고의 구강성교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빅데이터로 하지 말아야 할 것. 빅데이터가 가진 힘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무서울 때가 있다. 빅데이터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권력화된 기업에서 생기는 위험. 최근 3명의 경제학자, 컬럼비아 대학교의 오데드 네처와 알렉 르메르, 델라웨어 대학교의 미할 에르첸슈타인은 돈을 빌린 사람의 변제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 학자들은 P2P 대출 사이트인 프로스퍼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잠재 차용인은 왜 돈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취지의 간단한 글을 적는다. 잠재 대금업자는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지 말지를 결정한다. 전체적으로 약 13%의 차용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잠재 차용인이 이용하는 언어가 그들의 변제 가능성을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수단인 것처럼 밝혀졌다.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 대금업자가 잠재 차용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할 경우에도 이것은 중요한 지표다. 다음은 돈을 빌리려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10개의 문구다. 5개는 채무 변제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고 다른 5개는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다시 말해 5개는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고 나머지 5개는 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어떤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보자. 하나님, 약속, 부채가 없는 최소 지불, 저금리, 갚을, 졸업, 감사, 세후, 병원. 우리는 공손함에 신앙심을 공고연히 드러내는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또는 그렇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데이터는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다음은 채무 변제 가능성에 따라 나눈 단어다. 변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하며 사용하는 단어. 부채가 없는, 세후, 졸업, 저금리, 최소 지불.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하며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 갚을, 병원, 약속, 감사. 이 연구의 윤리적 의미를 논하기 전에 이 연구가 사람들에 관해 어떤 것을 드러내 주는지 깊이 생각해보자. 서로 다른 범주의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로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임을 암시하는 언어를 생각해보자. 저금리나 세후 같은 단어는 빌리는 쪽이 금융에 관해 일정한 수준의 교양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 용어가 돈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해도 놀랍지 않다. 더구나 대학 졸업이나 부채가 없는 처럼 긍정적인 경력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빚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임을 암시하는 언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돈을 갚지 않는다. 그 약속이 확신에 차 있을수록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가 돈을 꼭 갚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는다면 그는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친척이 병원에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동정심에 매달리는 건 역시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남편, 아내,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에 대한 언급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신호다. 채무 불이행을 암시하는 또 다른 단어는 설명이다. 어째서 자신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설명하려는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들은 감사 표현이 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을 내놓지 않았다. 이 연구를 요약하자면 빚을 어떻게 갚을지 자세한 계획을 내놓고 과거에 해낸 일을 언급한다면 돈을 갚을 사람이라는 증거다. 약속을 하고 자비심에 호소한다면 채무 불이행의 명확한 신호다. 약속 행위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라는 점이 인간 본성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해주든지 간에 학자들은 이 시험이 채무 불이행을 예측하는 매우 귀중한 정보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은 채무를 불이행할 확률이 2.2배 높다. 그는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학술적인 연구일 뿐이지만 일부 기업은 대출을 승인할 때 실제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한다고 한다. 이것이 용인할 수 있는 일일까? 기업이 우리가 빌린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예측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단어를 활용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으스스하고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대출하려는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 내력뿐 아니라 온라인 활동까지 염려해야 할 것이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썼는지나 하나님을 들먹었는지와 같은 정말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소로 평가를 받게 된다. 정말로 병원에 입원한 언니를 도와야 하고 이후에 반드시 돈을 갚을 여성이라면 어떨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대단히 끔찍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지독한 반이상향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우리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권리가 과연 기업에 있을까? 그 기준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말이다. 이번에는 금융계가 아니라 채용 제도에 끼치는 더 큰 영향을 살펴보자.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를 살필 때 소셜미디어를 샅샅이 뒤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전 고용주에 대한 비방의 증거를 찾거나 이전 고용주의 비밀을 밝힌 증거를 찾고 있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알코올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정당화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정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겉보기에는 전혀 무해한 지표를 찾고 있다면 어떨까?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원들은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지능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했다. 그들은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IQ, 외향성, 성실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 뇌우, 컬리프라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경향이 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컨트리 뮤직 그룹 레이디 엘터 벨룸, 나는 엄마가 되는 게 좋아,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IQ가 낮은 경향이 있다. 이런 상관관계의 일부는 차원의 저주에서 비롯됐다.
많은 것을 실험하면 일부는 임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하지만 어떤 관심사는 IQ와 타당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는 IQ가 높은 사람이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애호가 낮은 지능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그의 능력에 비례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면, 그것도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불합리하지 않겠는가?